현장에 있는 굿신뉴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구영세 기자. 아 왜?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몰라. 출근 안 해. 경기도청 방송국 역사상 최대 방송 사고? 굿신뉴스 시청자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이맘때면 저처럼 휴가가 끝나고 일상생활에 돌아왔을 때 무기력증을 느끼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는 일명 휴가증후군을 겪는 직장인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 직장인들처럼 청소년들도 겪는 증후군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계약증후군입니다. 계약증후군은 방학이 끝나 등교하게 되면 만 9세에서 24세까지 청소년들이 두려움과 중압감으로 짜증과 불안을 호소하며 두통이나 복통을 느끼고 심할 경우엔 우울감으로 이어지는 증상입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새학기가 시작된 후인 3, 4월과 9, 10월에 가장 많은 고민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꼭 다녀야 하나요? 학교 갈 생각을 하니 짜증나고 머리가 아파요.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요. 경기도에선 이런 청소년들에게 계약증후군 전문 상담을 해주는데요. 119도 112도 아닌 경기도 청소년 전화 031-1388입니다. 365일 24시간 전화 상담으로 새학기에 대한 청소년의 고민과 두려움을 덜어준다고 하네요. 계약증후군을 청소년들의 꾀병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계약증후군은 청소년들에게는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증후군을 빨리 해결해서 학교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저희 경기도 청소년 전화 1388로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세요. 경기도 청소년 계약증후군 전화 상담은 119도 112도 아닌 031-1388.